보셨던 일기는 2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쓴 글이었고, 그 친구는 갓 중학교 졸업한 그런 정도의 나이였고요. 입시 스트레스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끔씩 술을 마시면은 집기를 부시기도 하고 폭력이나 욕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이에게 되게 힘들었죠.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채팅 어플을 통해서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가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해자는 굉장히 많은 10대 소녀들을 이미 성매매 알선을 시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30대 남성이에요. 이 오빠가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키우는 거 너무 어렵다. 오빠도 어렸을 때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니 너는 집을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또 아이들은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연락을 끊게 하고 본인의 집에 데리고 왔고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가 내 입꼬를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가장 그게 두려웠던 거죠. 왜 내가 처음 채팅을 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듣고 집을 나왔을까? 왜 모든 게 다 자기 탓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조건 만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노출될 때 성구매자 대부분 다 가학적이고 콘돔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든가 과대망상 어떤 섹스에 대한 좀 안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콘돔을 하자, 피임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매자들이 폭력적으로 아니면 폭행을 해가면서 그걸 좀 막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병을 얼마 가지고 와서 또 그 친구들한테 다시 전파시키는 전파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병이 많이 노출되는 거죠. 한 사람이 평생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하는 걸 그냥 얘는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궁 체부에 염증 생겼다가 나중에 나팔관 뒤로 넘어가가지고 배 안쪽에 고립이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아파요. 누가 잘못했냐고 물었을 때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회 어른들이 10대 친구들에게 좋은 방향을 설정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친구들에게 이용을 해서 자기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정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호텔에서 감금당해서 성매매를 계속 당했다면 왜 탈출하지 못했냐? 왜 엄마한테 연락하지 못했냐? 왜 한 번도 나올 생각을 못했냐? 학대를 당하거나 이제 가정폭력에서 탈출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을 찾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같이 알고 지낸 오빠들이라든지 이제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성매매에 이제 유입이 됐다가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 구조 속에서 되는 문제들, 자발적인 성매매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성매매 현장에 와봤는가? 사건을 하나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죠. 이 아이는 결국 범죄 가담자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됐어요. 알선업자를 상대로 성폭력, 강간 및 성매매 알선 강요로 이제 신고를 했지만 가벼운 알선 정도만 겨우 인정이 된 상태에서 이 아이는 대상 청소년으로 처벌을 받았던 거죠.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저희 대한민국이 4번 심의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권고받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범죄자로 취급하지 마라. 제대로 기소되지 못하고 있다.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그 계약을 성인과 이 어린애가 맺는 그것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법이 보는 거죠. 매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빈곤하거나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가정적으로도 이제 기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미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착취예요.